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 1길에 있는 경주 용장 한옥 펜션으로 달려갑니다. 경주 IC를 빠져서 황리단길로 10분 내로 가면은 이렇게 용장 한옥 펜션이 나옵니다. 엄청납니다.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어두컴컴하고 겨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내로 다 들어가고 없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니까 기역자로 되어 있고요.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약한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은 크게 저희는 두 개 되어 있는 방으로 예약을 했고요. 마루가 아주 넓은 펜션입니다. 4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월하고 드라이기 그리고 샤워시설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따뜻한 물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펜션이니 일단 주방시설이 굉장히 중요하죠. 냉장고는 원래 다 비어있는데 저희가 가져간 것 조금 내어놨습니다. 조리도구들이 다 있습니다. 싱크대 있고요. 여기 인버터 이용하실 수 있고 커피포트도 여기에 있습니다. 냉장고 냉동실 냉장실 다시 비우고 나서 깨끗한 걸 보여드립니다.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주방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밥도 해 드실 수 있도록 네, 밥솥이 있네요. 겨울과 여름은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겨울에 들렸기 때문에 여름에 필요한 것들을 여름에 이용해야 되는 것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문 여는 걸 보여드리는데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밀면은 저렇게 문이 열립니다. 약간 특이해서 제가 카메라에 담아 봤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영상을 사진으로 해서 스크랩해 봤습니다. 용장 한옥 펜션의 구조와 시설물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실 시간은 오후 3시, 퇴실은 오전 11시가 되겠습니다. 한옥으로 되어 있음에 가족실과 침대방, 온돌방 다 갖춰져 있습니다. 19개의 대규모 객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별도로 안내실 옆에 별관이 있는데 거기는 프라이빗 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베큐장과 대행 야외 수영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옆에는 방글로그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평상도 있습니다. 평상은 여름에 많이 대여를 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펜션을 이용하지 않으시더라도 평상만 대여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평상에는 전기코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그릴이나 선풍기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다시 용장 한옥 펜션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건물이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저 건물 별동이 바로 프라이빗 룸과 안내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한옥 펜션은 기역자로 되어 있고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형 룸이 19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별도로 야외 수영장도 있습니다. 방갈로, 테라스, 바베큐장, 식당, 카페 다 있습니다. 펜션을 별도로 이용하시지 않으셔도 이쪽 평상을 이용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영장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수영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만 지금 이용이 가능한 이 수영장은 탈의실, 탈수기, 샤워실,
그리고 보시는 중앙에 미끄럼틀 덩 아주 엄청나게 큽니다. 국제 기준에 25m 훨씬 더 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대기해주는 팽상에는 전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그릴이나 선풍기, 물론 여름에 쓰시겠지만은 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러나 고풍스럽고 한국의 전통적인 미를 그대로 살린 편리한 시설, 용장 한옥 펜션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한옥, 우리 전통 가옥의 대명사이죠. 경주를 들려서 가족, 개인, 단체가 한꺼번에 이용이 다 가능하고 엄청나게 큰 수영장이 준비된 펜션을 방문하였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깊은 인상을 주는 펜션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